빗속의 여인,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반주에 악보대로 이렇게 입혀봤습니다. 제가 편집한 책이죠. 추억과 낭만의 통기타, 혼자 즐기는 시리즈 3권에 들어있고요. 신중현 씨의 빗속의 여인입니다. 자, 이 곡은 소울이라는 리듬으로서 진행이 되는데요. 뭐 소울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16비트 슬로우 고고와 거의 흡사하다, 같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편곡한 악보는 리듬과 그리고 약간의 주임새가 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악보에 있는 대로 제가 하나씩 쭉쭉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첫 번째 마디와 두 번째 마디가 이제 노래 시작하기 전의 일종의 전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리듬이 되겠죠. 자, 우선 E마이너에서 다운으로 강하게 두드리시고, 네, 그리고 이제 16비트 잔자가, 그리고 이제 허스트로크 지나고 나서, 그죠? 지나갔죠? 그리고 이 곡의 대표적인 주임새가 이렇게 나오죠. 참 멋있죠. 결국은 그 완전히 그 펜타토닉에 근거한 겁니다. 이동 도법으로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지금 샵이 하나 붙은 사장조의 나란한 조죠. 마단조. 그래서 미를 우리가 그냥 라로 생각을 하고, 라, 도, 레, 레, 미, 솔, 미, 레, 도, 라, 라, 도, 레, 미, 솔. 이렇게 해서 펜타토닉만 가지고 이제 주임새를 만든 것이죠. 볼까요? 자, 반달 모양이 있으니까 5번 선, 5플랫, 레이에서부터 미까지, 7플랫까지 끌면 되겠죠. 그러면은 미, 솔, 건너가서 그대로 라, 그 다음에 라시, 햄머링 그대로 넘어가서 레, 다시 시라, 풀링 오프, 솔, 미. 자, 그러면 그대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오죠. 네, 이렇게 해서 펜타토닉을 그대로 쓴 것이고요. 처음에 한번 슬라이딩으로 땡겨주는 것이 이제 멋있게 되고, 어떤 소울의 분위기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16비트 리듬, 기본적으로 제가 첫 마디에 리듬 표시해 놓은 걸 기본적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마디를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넘어왔죠. 네 번째 마디 이제 노래 부분이죠. 넘어와서는 끊어주시고 G 이렇게 되겠죠. G에서 자 퍼커시브로 네, 쳐주시면 되겠죠. 자 볼까요? 잊지 못, 네, 못에서 6번 줄의 베이스 기타의 둥, 그죠?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여러 그 다른 곡에서도 강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중지를 씁니다. 2플랫이나 3플랫 6번 줄에서 퉁기자마자 12플랫 정도까지
꼭 12플랫까지 안 가도 됩니다. 쭉 올라갔다가 돌아서 내려오는 둥, 그죠? 상행과 하강을 적절하게 한 박자 안에서, 그죠? 잊지 못할. 자, 두 번째 마디, 노래의 다섯 번째 마디죠. 아주 간단하죠? 네, 이 부분은 아주 유명한 어떤 간단한 릭이라고 할수 있죠. 어떤 이 마이너. 이 마이너의 곡에서 중간에 이제 간단한 주임새로 정해 놓고 항상 이제 이걸 갖다가 쓰는 양념으로 정해 놓을 수 있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 부분이 어디로 나오느냐? 악보를 보시면 11번째 마디에도 나오고요. 또 29번째 마디에도 나옵니다. 제가 악보에 그리진 않았습니다만 13번째 마디 노랑에서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너무 빈번하게 쓰면 또 식상하니까 빈 곳마다 다꼭 쓰라는 법은 아니고요. 적절히 자신이 판단을 하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네 번째 마디부터 볼까요? 이 마이너 잊지 못할. 그다음에 빗속에 이렇겠죠. 자, 빗속 여섯 번째 마디에서 이제 줄 A마이너의 근음을 빵 때려주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가 그 베이스 음을 하나 그려놓았죠. 아니면 그냥 리듬을 쳐도 되지만 정갈하게 5번선 베이스가 빵 하고 치는 것도 나름 멋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D7이죠. D7에서 가로 안에 서스4를 양념으로 살짝 가미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D7만 가지고 치면, 자,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중간에 세 번째 박자에 살짝 새끼손가락을 눌러서 서스4의 양념을 치고 네 번째 박자에는 D7으로 돌아오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죠. 한번 들어볼까요? 괜찮죠? 신선하고요. 자, 볼까요? 지금은. 자, G 코드에서 두 박자, 그리고 반 박자 쉬고, 베이스 런. 자, G에서 B7, 솔에서 C까지를 솔, 라, 샤.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씩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베이스 워킹을 하겠다는 것이죠. 검은 D7 눈동자 두 박자입니다. 하나, 둘, 그리고 셋, 넷, 반 박자, 그죠? 음표를 제가 전부 다 그려 놓았습니다만 그냥 코드만 보면, 자, G 두칸 올라와서 A, 그리고 한칸더 가서 A샵, 그리고 B, 잊지 못하네. 이 마이너는 여기서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검은 눈동자부터 볼까요? 검은 눈동자 하나, 둘, 빡빡빡빡. 그 모양 그대로 가니까, 예,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지만 어렵진 않죠. 폼이 바뀌질 않기 때문이죠. 눈동자 하나, 둘. 이렇게 해서 19번째 마디에서 1단락이 이제 되겠죠. 볼까요? 18번째 마디 잊지 못하네. 자, 여기서는요 이제 리듬을 치는 기타가 두 대라 하면, 네, 이렇게 한 사람은 칠 것이고 한 사람은 이제 주임새를 멋있게 해야 되겠죠. 자, 이건 역시도요
이동도법으로 읽어보면 라, 라, 도레, 레미솔, 미레, 도라. 라, 도, 레미솔. 아까 처음에 전주 라, 도레, 레, 똑같죠? 한 옥타브가 높은 그런 변화만 준 것이죠. 또 운지도 굉장히 기타의 이 지판의 구조에 딱 맞게 떨어지죠. 자, 볼까요? 3분 줄이 미드가 9플랫입니다. 그러면 7플랫에서부터 쳐서 당기겠습니다. 그대로 확장된 칸 올라가면 솔, 라. 자, 라 퉁기자마자 두 칸 와서 시까지 밀고 가죠. 슬라이딩으로. 라, 시. 그리고 레, 그대로 확장된 칸. 다시 시라, 솔. 됐죠. 그리고 1번, 2번, 3번 줄에 12플랫인데요. 이거를 3번 손가락, 반지 손가락으로 이제 발의 폼으로 다 눌러서 세음을 숨기자마자 바로 떨어져 버립니다. 참 멋있죠. 이렇게 극적인 어떤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두 번째 박자예요. 그죠? 볼까요? 그리고 넘어가서 하나, 둘, 다정 이렇게 됩니다. 앞판과 옆판을 탭, 즉 두들겨 보자는 것이죠. 자, 박자를 보면요. 자, 첫 박자의 주임새인 마지막 미, 그리고 두 번째 박자에서 12플랫에 퉁기고 슬라이딩, 그 다음에 다정 이렇게 되죠. 자, 다에서 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정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저는 AMI를 쓰면서 이 왼손으로 옆판을 여기 대야 탑 부분이죠. 판이 탑을 때려줍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오른손으로 때리면서 왼손이 코드 지프로 내려가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뚱 그리고 다정하죠. 하늘 미소지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다음 편으로 넘겨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다음 편 계속 진행하겠습니다.